재빠르게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고민 좀 빠르게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저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그 영등포 프로지 아파트 25평 보유 중인데요. 이제 향후 전망하고 만약에 한 2, 3년 뒤에 이제 그 매도를 하고 갈아탈 경우에는 신길 뉴타운 쪽을 조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신길 뉴타운과 그 영등포 프로지오가 이제 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좀 더 괜찮을지 계속 보유할 가치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곳부터 저희가 전망 살펴드리고요. 신길 뉴타운 쪽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영등포 프로지오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데 몇 평형이세요? 25평이요. 25평형? 25평을 네. 보유하고 계시고 보유하신 지는 오래 되셨나요? 1년 조금 안 됐어요. 1년 조금 안 되셨다. 작년에 네. 거의 뭐 이 시점쯤에 구입을 하신 거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영등포 지역이 괜찮은지 신길 지역이 괜찮은지 이거는 일단은 영등포 우리 프로지오 아파트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겠죠? 네. 영등포 프로지오 아파트가 지금 저평가됐다고 생각하세요? 고평가됐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그동안 저평가가 되어 왔는데 이제 좀 슬슬 이렇게 뭐랄까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 네네.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올라와 좋습니다. 네. 이거를 조금 보려면 주변의 가격을 좀 알아봐야겠죠? 네. 주변의 가격이 어떤지. 자,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자이 아파트 아시죠? 네. 자이 아파트가 몇 년식이죠? 2014년식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쵸? 네, 조금 최신에 지어진 걸로 알고. 14년식이고, 우리 아파트는 몇 년식이에요? 2002년이요. 2002년식이죠? 그럼 12년 차이 나네요, 그쵸? 네. 같은 20평이 얼마예요, 여기 자이 아파트가? 그것까지는. 여기가 아마 8억 초반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아파트가 아마 7억 초반 하죠? 7억 초중반? 네. 뭐 한 1억 차이 난다라고 칠게요. 네. 근데 연도는 12년 차이가 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신길 지역 얘기하셨잖아요. 네. 밑에 신길 지역 레미안 프레비뉴 아파트가 30평이 3억 초에서 중반 정도 갑니다. 네. 자, 그러면 연차는 얘는 뭐 15년식이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13년 차이 나고 10몇 년 차이 나는데 1억밖에 차이가 안 난다? 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영등포 프로지오가 되게 잘했구나라는 얘기가 돼요. 네. 어느 정도 가격대가 올라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세대수가 조금 작고요. 영등포 자이는 연식이 좋은 대신. 하지만 우리 프로지오는 이 지역에서 세대수가 가장 크잖아요. 네. 그죠? 세대수의 힘이고 역시 브랜드의 힘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역세권에서 가까운 역세권의 힘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네.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가격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 네. 근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 조만간 그 영등포역에 신한산선의 호재가 이제 있을 것으로 예정되어서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있을까 해서요. 영등포역에서 신한산선이 생겨서 도림사거리에서 영등포에서 신길로 해서 여의도 가는 이 노선 때문에 조금 더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왜요? 신안산선이 생겨서 우리 영등포 프로지오 아파트한테 이득되는 게 뭘까요? 일단 그 역세권이고 그다음에 환승역이 되니까 영등포역이 영등포역 자체는요. 일반 지하철 신도림역 환승역 더블 역세권보다는 조금 더 힘이 더 좋은 아이라고 보면 돼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는 국철을 탈 수가 있죠? 네. KTX 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신도림역에서 탈 수 있어요? 못 하죠? 아니요? 자, 그러면 신안산선이 생기더라도 상부에서 오는 기존의 5호선 라인도 있고 1호선 라인도 있죠? 네. 이거의 부족한 점을 이 새로운 신안산선이 채워줄 것 같진 않아요. 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신안산선이. 이제 물론 되지 않아요? 네, 생긴다라고 하면 좋은 소식이긴 한데. 네. 실질적인 혜택은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오히려 프로지오를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매도를 하시고요. 아까 우리 갭 차이가 한 1억 정도 난다고 봤잖아요. 네. 실거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조금 빨리 서둘러서 실거주하는 대로 연식 괜찮은 아이로 좀 갈아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 그래서 신길 유통이 조금 더 낫다. 네, 금액 차이가 조금 더 낫다. 그러니까 만약에 영등포에 뭐 신한산선이 생겨서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연식 좋은 해부터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요거를 좀 서두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전략 한번 세워보세요. 네.